사람은 전화기를 근데 어떻게 손에 들고 있는 걸 떨어뜨려? 자리를 바꾼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 있으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说明我也有水平，真的。
들어다 볼게.
아니 엄마랑 나랑 안 맞으면 내가 가야 될 때 엄마를 기다리고 못 가잖아. 아 빨리 따라와. 그래도 이게 엄마 이게 아니 이게 안 만난다니까. 이게 삥 돈다니까. 아까 전처럼 이게 안 맞네. 일로 안 내려와. 그래서 하는 거야. 중간에 엄마랑 떨어지면 나는 딴 데로 내려와. 몰라도 아까보다 한 두 배 반 정도 돼요. 근데 요 유모차를 끌고 온 사람이 있어요. 한 거야. 여기가 좋네. 거긴 나무 가려. 자동차 여기 떨어지겠다. 여기 서봐. 내가 찍어줄게. 여기서 있어요. 여기. 했어요. 거기 좋아. 좋아. 나를 봐야지. 하나, 둘, 셋. 좋은 애들은 겁도 없나 봐.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 건데 아빠는 엄마 때문에 여기 올라오더란 거야. 어? 엄마가 하도 그냥 날 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다니는 사람은 그 때를 지나면 애를 못 써요. 힘이 쫙 빠지는 거야. 저쪽으로 좀 가볼까? 엄마 여기 서 있어봐. 엄마 여기 여기 내가 서 있는데 말을 들어봐. 아니, 다시. 하나, 둘, 셋. 여기가 아주 그냥. 엄마 여기 한번 더 사봐. 엄마 여기 한번 사봐. 여기 내가 서 있는데 있지. 내가 서 있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엄마 잠깐만 여기도 좀 한번 보고. 이따가요 엄마.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서 말 안 듣고 까불다가 저기서 떨어지는 면이 있을 것 같아. 남자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그거는 애들도 아니야. 어떤 큰 여자애가. 그러니까. 관광버스 같은 건가? 아니면 이 사람 따로 온 건가? 진짜. 내가 이게 캐나다에 있는 사람 온 건지 중국에 있는 사람 온 건지 잘 모르겠네. 저기 봤으니까 이제 가는 거지. 전망도.
우리 뒤에 오는 개는 되게 무서워. 아니 여기 어떻게 유모차를 들고 가? 저기 끝까지 정상까지 가나? 이걸 끌고?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네. How can you block the whole highway?